고양 경찰서 경승위원회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고양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어제 고양 경찰서에서 열린 봉축 법회는 경승위원장 대우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과 불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원문, 발언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고양 시민의 안녕과 온누리의 부처님 자비광명이 쌓트길 서원했습니다. 김광석 고양경찰서장은 부처님이 오신 뜻은 상생과 화합, 평등, 자비의 의미처럼 시민을 지키는 경찰로 그 의미를 잘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스님은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며 온 우주 법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해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한다고 설했습니다.